자, 오늘 계시록 강의 계속해야죠. 여섯 번째인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일곱 인 중에 마지막 인을 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몇 텀 쉬었다가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일곱 나팔에 대해서 또 이어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선 12절을 좀 볼까요?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그랬어요. 뭐 지진 얘기 제가 자주 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뭐 충격적인 지진을 겪은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가까운 일본만 해도 무서운 지진들이 많이 지나갔죠. 빅뱅 같은 지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그 태평양 연안 지역인 그 캘리포니아 쪽에 아주 지진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캘리포니아에 잠시 머물 때 그 지진을 몇 번 겪었어요. 정말 무서워요. 특별히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벌어진 그 일어난 지진이 이 로스앤젤레스까지 밀고 들어오면 그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지진도 그 여러 유형이 있죠.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리는 지진이 있고 옆으로 흔들리는 지진이 있어요. 근데 그 지진을 겪은 사람들의 그 트라우마는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오래가요. 수십 년이 지나도 그때 그 공포, 충격을 쉽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섯째 인을 떼는데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큰 지진이 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그 자막을 통해서 한번 좀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보죠. 첫째, 지진이 일어난다. 두 번째, 해가 해는 이 태양을 얘기합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어져요. 생각만 해도 전율스럽죠? 무슨 호러물도 아니고.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해가 깜깜해집니다. 그 빛을 잃는다 그 말이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그 실제 한 번은 그 달을 봤는데 달이 이렇게 붉게 물든 색깔로 뜰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그다음에 별은 대풍에 이 큰 바람, 뭐 폭풍 같은 거겠죠. 무화과 나무가 제가 이 문장을 잘라먹었군요. 죄송합니다.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별들은 대풍의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요 대목을 좀 그냥 두고 이 대목을 설명한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서부터 볼까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다음 페이지를 좀 봐. 공통점이 뭐예요? 13절에서 뭐죠? 떨어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떨어지며 앞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흔들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흔들려, 떨어지며 또 14절에는 13절을 두 번을 썼네요. 14절은 제가 어제 무슨 정신으로 이 엉망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예. 그냥 본문을 바로 보십시다. 14절을 보시면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옮겨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동사만 한번 추려 보십시다. 흔들려, 떨어지며, 떠나가고 그다음에 옮겨지며. 자,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즉 들자를 왜 썼을까? 이게 참 오늘 이상하네. 즉,
왜 그랬지? 이 땅에 영존하는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여섯째 인에서는 그걸 보여줘요. 전부 오늘 성경의 표현들이 동사만 추려도 무엇만 남죠? 흔들려 떨어지며 떠나가고 옮겨지고. 이 말은 견고하거나 영원히 갈 것이 이 땅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시다. 그러면 영원히 남는 것은 뭘까? 영원히 남는 것은 뭘까? 자,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십시다. 첫째, 2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띄워주세요. 자막을.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여기 요약을 하면 이 본문 그대로 띄워두세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어요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말려 옮겨졌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그럼 무엇이 영원한가?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과 그의 백성들이 영원해요. 그의 백성들이 결국은 남는다 그 뜻입니다. 자, 자막을 걷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페이지를 좀 보십시다. 계시록 21장 1절에 3절까지 봤죠. 그리고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제 앞을 좀 보십시다. 결국 지금까지 첫째 인을 떼면서부터 무시무시한 재난과 재앙들이 소개됐어요. 하나님이 몽둥이 역할을 한 거죠. 기능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재난과 재앙의 진짜 목적이 뭐냐면 방금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처럼 그것은 벌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 우리 자막을 좀 한번 볼까요? 자, 결국 이러한 재난 그리고 재앙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일깨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우리 요 대목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작. 결국 이러한 재난 그리고 재앙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일깨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우리에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매를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매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집에서도 여러 자녀들을 이제 대하다 보면 저도 이제 부모님들의 그 속상한 상담을 많이 들어요. 요즘은 아이들 이렇게 매대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있겠죠. 있겠죠. 그런데 아이들마다 유형이 다 틀리잖아요. 제가 이제 사남매인데, 한 살 많은 연년생 누이가 계십니다. 누이가. 이 누이는 어머니가 어릴 적에 매만 들면 바로 없어져요. 그래서 매를 안 맞아요. 근데 저는 고집이 세가지고 구석에 서가지고 그러면서 끝까지 매를 벌어요. 그럼 어머님이 기절을 하죠. 제발 좀 도망이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이 조그만 게 구석에 버티고 서서 그 매를 다 제대로 울지도 않고, 울면 측은해서 매를 그칠 텐데 울지 않으면 부모들이 때리면서 약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약이 오르죠. 약이 오르죠. 그러니까 그 매를 벌어요, 다. 그렇게 또 매를 맞았어요. 한 번 매를 들면 무섭게 혼을 내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들 때는 그 매를 잘 분별해야 되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절망이나 끝장으로 몰고 가는 매는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했나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시나니.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시나니.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징계는 퍼니시먼트가 아니에요. 너 잘못했으니까 몇 대 맞아라. 어떤 체벌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거기서 징계라고 표현한 헬라 말의 파이데이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녀를 만들어간다. 자녀를 기른다. 이게 양육의 개념이란 말이죠. 이 양육의 이 징계의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낼 수 있었던 구약의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일생은 그래서 딱 한마디로 교리적 용어를 빌리자면 성화의 상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성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재앙은 재난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한 재난이고 재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거기에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결론이 나고 지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이제 이 싸움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전 인생이라는 시간표에 걸쳐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간증을 들어보면 이 싸움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항복하고 미국으로 유학하러 도망갔다가 결국은 거기서 제대로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고 모든 학위나 보장된 영광을 내려놓고 돌아오는, 그리고 돌아온 하나님의 종들이 굉장히 많죠. 오래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실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제 친구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주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대학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이 아버지 목사님은 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생계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모님은 생계가 안 되니까 손두부를 만들어 팔았고, 그래서 오로지 기대는 이 큰아들 졸업해서 이제 보장된 직장, 책정된 높은 연봉을 바라보면서 이제 생계 걱정 내려놓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랬던 아들이 어느 날 졸업을 얼마 앞두고 오더니, 아버지, 저 아무래도 선교사 나가기 위해서 신학교 진학해야 되겠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충돌이 일어났어요. 사모님은 반쯤 쓰러지고 첫 마디가 그랬대요. 왜 하필 너냐? 선교 나가려고 줄 선 사람 많은데 왜 하필 너냐? 서로 시간을 좀 갖기로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아버지와 아들은 앉았죠. 기도했냐? 그럼요. 아버지 기도하셨어요? 그럼 우리 아들 문제인데. 기도했지. 아버지, 그때 지난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주변 친인척, 누나, 형, 외삼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뭔지 아세요? 그래! 아깝지 않냐? 예, 그 소리 제일 많이 들었어요. 보장된 직장, 공부한 거 아깝지 않냐는 소리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 이거 아세요?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게 없던데요? 이 말에 말리던 아버지의 고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힘들어서 그랬다. 우리 아들 잘 컸구나. 네 길 가라. 오랜만에 이 친구를 만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딱 한마디. 딱 한마디.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게 없던데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은혜를 받은 순간, 이제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충돌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꿈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뭐든지 잘 된다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아닙니다. 그거는 돼지 잡아먹기 위해서 살찌우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 형통은.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실현되어 완성되는 것을 찰라흐,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쓰는 단어가 틀려요. 여기에 마지막 요셉이 눈을 열죠. 그런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험한 롤러코스터를 타게 하셨는가 몰랐어요. 그런데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조아린 모습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술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터져나오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왜?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사실 한국에서 의사 생활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근데 저 양반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 험한 나라로 갈까요? 아직 사회도 불안하고 먹고 입고 쓰고 자는 숙소도 험한 땅인데. 미얀마 선교팀 다녀와 보면 다녀올 때마다 알잖아요. 거지꼴이 되어서 오는 거. 응? 참 험해요. 저 한 두어 번 가보지만은 어쩌다 이 아시아의 대국이 이 지경까지 됐나 싶을 정도예요. 리더십 하나 잘못 만나니까. 이제 그 나라로 일찍이 마음을 품고. 한 번은 그 따옹지 지역이라고 들어가 보니까 저 집사님이 그 미얀마 말을 하시더라고요. 준비를 하신 거예요. 어느 날 사랑하는 연인이 마음에 들어오듯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아, 너무 좋아, 이 표현이. 너무 좋아. 어느 날 내 마음에 들어왔다. 이야, 정말 정말 멋지게 멋지게 사는 거죠. 예.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가슴이 시켜도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딱 그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도 그 과정을 우리가 다 겪죠. 자, 결국 하나님은 이런 재난과 재앙의 사인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를 좀 볼까요?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이 절규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6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그저 질문하는 것처럼 평이한 문장으로 쓰여져 있죠?
근데 이 질문이 사실 평이한 문장이 아니고 마치 이런 겁니다. 큰 소리로 절규하듯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명에 가까운 거예요.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이 재난과 재앙 앞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본문을 보십시다. 자, 계시록 15절서부터 6장 제가 좀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6절 다 같이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리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절규로 끝이 납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십시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자, 계시록 1장 7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 능히 설자에 대해서 바로 소개를 해요. 자, 어떤 소개가 이어지는가를 한번 볼까요? 자막이 떴네요. 1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이제 자막을 치워도 되겠습니다. 자, 인침을 받은 자가 설 수 있어요. 인침을 받은 자. 자, 그런데 인침을 받은 수가 몇 명입니까? 이제 그 유명한 14만 4천이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드디어. 자, 이 말은 제가 간간히 설명을 앞서 선제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해들을 이제 하실 거예요. 근데 왜 천인가? 자, 12 지파 곱하기 12 사도. 이건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럼 144가 나오겠죠. 거기에다 얼마를 곱해야 14만 4천이 되죠? 천입니다. 왜 천일까? 만은 안 되나? 자, 이 당시 많다는 수의 상징적인 문예적 표현이 천이었어요. 우리 그 요즘은 그런 말 쓰는 사람 촌스럽다 그러죠. 그런 말 쓰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 세대들까지만 해도 부자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백만장자. 백만이라는 수가 그 사회 통념 속에 가장 충만한 부유한 수의 시대적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간첩을 잡으면 신고하거나 그래서 간첩을 잡으면 200만 원인가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그게 그 당시 집 한 채 값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액수가 아니죠. 그래서 보통 백만장자, 백만장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천이라는 수는 그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해진 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14만 4천이 갖는 수의 결론은 뭡니까? 뭘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많다. 그게 결론이에요. 몇 명인지 정한 수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으세요. 자, 성경을 또 볼까요? 14만 4천이 있는데 6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에 대한 바로 즉각적인 대답이에요. 14만 4천 명이 선다. 자,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풀어내주고 있습니다. 자, 7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9절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셀 수 있는 숫자예요? 없는 숫자예요? 셀 수 없는 숫자. 우리 인간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정한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자의 무리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무슨 옷을 입고 있네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이 무리는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인 것이 확실합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이 찬양의 가사가 여기서 나오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때 중요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앞을 보세요. 그때 천상에 장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지역교회 시무장로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이 장로는 천상적 존재를 얘기합니다. 하나가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디서 온 무리들이며 누구냐? 누구이기에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무리로 헌화하고 노래하는 것이냐?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질문에 14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흰 옷은 우리의 공과나 공로로 입힌 옷이 아니고 누구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옷입니까? 예, 어린 양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흰 옷을 입게 된 무리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흰 옷 입은 무리는 자기의 공로로 옷을 입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누구의 공로로? 오늘 갈라디아서 19번째 강의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의 피로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나왔다고 돼 있어요? 어디서? 큰 환난. 자, 보세요 이제. 이 부분을 또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큰 환난에서 나온 무리들이에요. 큰 환난은 뭘까요?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재난과 재앙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뭐죠? 환난이에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살아보니 세상이 온통 불의하고 모순덩어리더라. 허무하더라. 심으면 그대로 나야 되는데 그대로 나지 않더라. 이 자체가 뭐예요? 이 자체가 환난이에요. 요즘 그 좀 딱한 것이 뭐냐면 우리 청년 세대들의 실업 문제입니다. 아주 그 기도를 눈을 감을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나요. 마음이 아파서. 이 보석 같은 청년들이 땀 흘려 일할 곳이 없어서 이 아이들이 그저 실업률이 지금 10% 육박한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가.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사회의 정부의 정책과 구조적인 측면의 결과가 퍼센티지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자기가 스펙이 딸리고 자기가 모자라서 일터를 못 찾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초점에 놓인 자괴감에 빠진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시대와 세상 자체가 그래요. 자, 큰 환란이라는 것은 무슨 특별한 큰 환란, 어떤 뾰족한 실체가 있는 큰 환란을 말하기보다는 우리 온 덩어리 인생 자체가 환란이라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속을 끓이고 애를 태우고 모순을 겪으면서
불의를 당하면서 살아갑니까? 아, 어떤 땐 뭐 어떤 사건과 또 일에 직면하다 보면 막 이 속에서 뚜껑이 몇 번 열리잖아요. 오, 이럴 수가 있어. 뭐, 우리 성도들이라고 그런 분노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죠. 직장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모함으로 뒤집어 씌워지고 황당한 일을 겪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잠 못 이루는 밤. 저도 그래요. 저도 요즘. 옛날에는 잠이 들면 저희 어머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야, 그게 너 자는 거냐? 그게 혼수 상태지? 그럴 정도로 그냥 짧은 시간에 그냥 푹 잤어요. 푹 잤어요. 근데 요즘은 자주 깨요. 이 자식들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간 자주 깨요. 그리고 마음에 생각이 많고 머리가 생각이 많고 그래요. 제가 목회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현장의 목회자이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을, 요즘은 강의는 안 나갑니다만은 목회학을 수년간 가르쳤어요. 여러분, 한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 목회에 대해서 이제 좀 빤해질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매년 업그레이드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매년 새로운 게 자꾸 일어나요, 새로운 게. 아, 이 목회도 하나님만큼 폭이 넓구나. 그런 걸 느껴요.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세대들이 지금 시대 앞에 겪는 고통은 구조적인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못나고 여러분들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절대.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오늘 밤 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참 무기력한 태도 같지만은 그분의 실체를 붙들고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바로 그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설명을 다 했죠? 그리고 한 장로의 질문. 여기까지 설명을 다 했어요, 이제. 자,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의 주제는 이런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모든 게 떨어지고 떠나가고 흔들리고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러면 진짜 영원한 것이 뭘까? 유명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결론 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영원한 것 세 가지.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이 실체와 이 가치에만 눈이 열어지면 우리는 오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랬어요. 세상의 세도가 앞에서도 세상의 물질 앞에서도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더 본질적인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눈떠 있는 내가 그런 한시적인 것 앞에 무화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을 끓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영원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영원한 것 뭘 것 같아요? 두 번째 영원한 것. 성경을 좀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완성이 되고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스토리를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의 인생에 사슬을 걸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끌고 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뭔가 하나님의 고삐에 묶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확실한 사인이 있어요. 제가 겪어봤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의 고삐에 묶인 거구나. 아, 난 괜히 속상해했네. 깜짝 놀랐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고삐에 묶인 사람들이에요. 동의하기 싫겠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미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뭔가 지금 잘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고삐에 사실은 묶인 거예요. 우리 확인해 봅시다. 시편 105편. 웃으시네요. 제 말은 안 믿어요. 예. 시편 105편. 자,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뭘 들게 하죠? 기근이 들게 하사, 요셉 때 기근이 들었죠. 세상에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어떻게 했어요? 끊어버렸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한 사람 누굽니까? 요셉을 어디에 보냈다는 거예요? 애굽에, 대제국 속으로. 왜? 이 환난과 기근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고 목숨을 잃을 뻔했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간 요셉은 얼마나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겠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다 어디까지 갔어요? 감옥까지 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이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모를 때는 재수가 없고 운명이 기구해서 팔린 줄 알았어요. 팔려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전체 그림에 눈이 열어지자 내가 보냄을 받은 자였구나. 할렐루야. 그럼 이 전 과정이 한 문장으로 쓰여져 있지만 요셉 개인의 차원에서 볼 때는 얼마나 어려운 가슴앓이가 많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뭐가 되는 게 없었어요. 자, 성경을 또 볼까요? 18절. 그의 발은 뭐를 차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였다, 그 말이에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하고 그 몸이라는 단어에 풋노트가 하나 있죠. 1 숫자가 있어요. 그 밑에 뭐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혼, 영혼을 사슬로 묶었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하도록. 언젠가 이런 얘기했어요. 기도에 대해 설명하다가 돌아보니 하나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내가 원했던 기도대로 다 응답해 주셨다면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후회 알게 된 인생의 결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혼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그 말씀이 결국 모든 결말을 낼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씨름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허접한 약속이나 어떤 이루어진 제도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금요 영성 집회 나오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 자, 보십시다. 세 번째,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합니다. 이 세 가지 영원한 것을 붙드는 우리 3일의 성도들,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